언니 딱 들어오니까 네. 애기가 먼저 들어와. 아. 삼신 애기가. 그건 언니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야. 네. 응? 네. 알지? 네. 지금 남편애도 아니야.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지금도 이게 죄책감은 있어. 응? 근데 솔직한 얘기를 물어볼게. 언니 남편은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지금 솔직히 반반이야 이것도. 네. 반반. 응?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애를 놔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응? 근데 재미가 없어 둘이 부부가 솔직히. 맞아요. 응? 이게 어찌 둘러보면 본인이 정이 안 가. 정이 갔다가도 떨어지고. 불쌍해. 남편 보면 착하단 말이야. 네. 착하잖아. 본인이 한 번씩 개팍하게 지랄할 때도 다 받아줘. 네. 응? 맞아요. 응. 근데 사주에 돈이 없어 남편이. 착한 것 빼곤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살면서도 재미없고 속궁합도 마찬가지야 둘이는. 네. 잘 안 맞아. 맞잖아. 네. 맞아요. 재미없어 솔직히. 잠자리가 재밌어야 되는데 없어. 의무감이야 이것도. 네 맞아. 그러니까 더 싫어지는 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솔직히. 아 이뻐 보인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 저 사람이 착하니까 저 정도면 내가 그냥 편하게는 살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딱 했는데 딱 하고 나니까 속만 터져 죽었거든. 대화 안 해도 대화가 되리라 했나. 네 맞아요. 응? 밤에 서로 간에 응? 사랑을 해도 이거는 무슨 나는 무슨 저것도 아니고 무슨 밤 없어하는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겉궁합도 중요하고 속궁합도 중요한 거야. 네. 응? 착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응? 개팍하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부 궁합을 봐야 돼. 궁합이 잘 안 맞아. 안 맞지 솔직한 얘기로. 응? 그냥 본인은 결혼할 때 해피하는 느낌이었어. 뭔가 이제 나도 안정 찾고 싶고. 네 맞아요. 응? 뭔가 나는 살고 싶고. 왜 본인 내는 이런 가물바람도 있고 가물바람이 신의 가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더 무당되는 건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초년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부모도 현대덕이 없어 사주팔자에. 네. 응? 본인 학교 다닐 때 봐봐. 응? 그리고 나는 외로웠단 말이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누가 좀 잘해주면 그냥 난 기대져. 응? 왜? 내한테 근데 왜 아빠에 대한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원망 같은 게 있어? 그렇죠. 응? 네. 근데 엄마랑 본인 아빠랑도 사이 좋진 않았단 말이야. 네. 응? 근데 아빠는 눈이 한 번씩 변해 저렇게. 예전에. 네. 느꼈어? 네. 그럼 때리든지 소리 지르든지 그런 꼴을 많이 봤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어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난 착한 사람 얻어야지. 착한 사람 얻었어. 못 살아. 그러니까 자꾸 본인이 밖으로 돌고 싶고 안정이 안 되고 애를 낳고는 싶지만 나면 또 나 같은 신세 될까 봐. 근데 진짜 남편하고 얘기 좀 해봤어? 진지한 얘기할 그게 안 돼요, 남편이랑. 네, 대화가 거의 그냥 없어요, 진지한 대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본인 살려면 이게 뭔가 필요해, 솔직한 얘기로. 끝을 내든지. 솔직히 이 감정으로 오래 산다는 소리 못해. 왜냐면 본인 작년부터는 살기 싫었어, 그냥. 네. 난 빈손으로 나가도 돼, 본인 마음에 그래. 네. 응? 맞아요. 근데 안 놔주잖아. 네. 놔줄 건덕지가 없잖아 솔직히. 내가 나갈 건덕지가 없어 솔직히. 네. 그러니까 본인만 속 타고 애 타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대화도 없어지고 말은 닫아지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도 안 받거든요 남편 때문에. 그냥 재미는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자 그냥 별 목표가 없었어요. 선생님 보셨듯이 처음부터.
근데 보이지. 사람은 살면서 그래도 즐거워야 되잖아. 뭐 하나는 24시간에 3, 4시간은 내가 즐겁고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일해서 진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뭘 내가 특별히 하려고도 안 해보잖아. 네. 이게 무기력해지고 자꾸 나를 누르는 거야. 맞아. 응? 무기력해져. 응. 이게 귀신이라고 다 보이지 않아. 귀신이라고 막 눈에 보여서 저게 나를 해방놓는 게 아니란 말. 귀신은 내 마음으로 온단 말이야, 저렇게. 마음으로 온다는 게 뭐야? 내 마음과 흔들어 놓고 내가 외톨이를 만들어 놓자, 지금. 나가는 것도 싫어, 솔직히.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근데 평상시 사람들이 그럴까? 아니잖아. 응? 이거 바꾸려면 본인은 몰라. 저런 게 나를 막는 거야. 어쨌든 태아령도 나를 막는 거고 본인의 친정쪽에서 들어오는 조상님들 배고프단 말이야 저렇게. 그 본인도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본인 이미지든지 뭐 아빠랑 똑같아. 맞아요. 한 번씩 나와요. 응? 그게 욱한단 말이야 본인도. 네 맞아. 욱이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응? 그런 게 저렇게 아빠 집 조상이 저래. 그게 눈이 살기가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 누가 힘들었겠어 옛날에. 엄마가 힘들었겠지. 엄마 많이 힘들어. 응? 지금도. 응.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지고 살아 그냥. 네. 왜 새끼 때문에 살았어. 그거 보면 엄마 보면 불쌍하잖아. 네. 근데 본인 인생도 엄마 같은 비슷한 인생이야. 근데 나는 버팀목이 없어. 엄마는 자식이라는 버팀목이 있는데 본인은 버팀목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내가 잖아. 이거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조상님들 잘 대우해서 막을 거 막아놓고 그리고 애기 저 애기는 보내야지. 그래야지 나한테 진짜 삼신의 얘기가 들어오든지 그럼 또 바뀔 수 있어. 남편도 재미없겠지 솔직히 본인이랑 있으면. 왜 본인 들어와도 반겨주는 게 없어. 말만 부부지 따로야. 그럼 서울한테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이별살도 들어오고 지금 이거를 잘 풀어서 살든지 안 살든지 올해는 몰라 본인 들어오는데 올해는 결판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 응? 그러면 진짜 본인이 나중 가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 부부간은 살도 풀고 조상님들도 좀 한번 잘 좀 대우해주고 그리고 저 태아령은 내 아이 애기가 아니잖아. 응? 옛날 철없을 때 그 애기는 보내줘야지. 방법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구태서 보내줘야지. 아. 그러니까 본인 자궁 안에 들어있잖아 저렇게. 응? 본인도 늘 가슴에는 있어. 네. 제가 못 떠나잖아. 응? 그 사고 나서 본인네 아빠 쪽에 사고 나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어? 저렇게 네. 피 흘리고 들어오는데. 큰아버지가. 응? 억울하다잖아 자기. 소름 돋아. 저런 분들 자꾸 나한테 오니까 내가 한기가 느껴져 한 번씩. 네 맞아 한 번씩. 왜냐면 객사울령이 있으면 어때 내 몸에 오면 춥단 말이야 저렇게. 이거 본인의 몸에다 지기를 주는 거야 자꾸. 그 절이 한 번씩 손발이. 네 절을 겨울에 듣기도. 그 혀를 자꾸 막는 거야 저기가 귀신 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내고 움직이면 본인 살 그래야지 본인이 네. 원래는 입에 복도 있어. 원래는 선생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애들 가르치든지 공부를 했어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든지 본인이 네일이든지 미용이든지 피부관리든지 그런 거 하나 정확하게 좀 배워. 지금 안경일 하고 있거든요, 안경사. 응. 그거는 어때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 걸 하면서, 왜냐면 좀 화려한 걸 좀 하래. 화려한 거? 응.
그래야지 좀 밝잖아, 어쨌든. 네. 그런 거 하면 꽃을 보든지 뭘 보면 좀 그래도 즐겁잖아. 그런 걸 같이 변형하면 본인한테 좋아. 그러니까 재미를 뭔가 나도 발굴할 수 있는 뭔가 재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취미생활이라든지 뭔가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꾸 일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 지금 상태가 그래.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어깨에 눌러있는 걸 내려놔야지. 머리에 무거운 걸 내려놔야지 내 정신이 들어와. 응? 뭐 유튜브 보고 TV 봐서 그것만 미친 게 아니야. 응? 신이라는 거는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도 올바른 정신은 아닌 거야, 본인도. 응? 멍 때리고 네. 집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면, 기운이 바뀌면 나한테 기운이 바뀌면 이제 다시 웃음이 찾아져. 언제 웃어봤는지 모르겠어. 웃는다는 자체는 뭐야? 기운이 밝다는 거야. 밝다는 건 저렇게 어두운 기운을 걷어줘야지. 조상은 기대면 힘든 거야, 자손들이. 그리고 저런 것들은 무거운 거는 내려줘야지. 그걸 예전에 했어야지. 본인 몰라 4년 전에 이런 걸 잘 풀어놓고 해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결혼도 얼떨결에 지금도 애도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궁리에 서 있고 네, 남편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돼. 지금은 내가 정신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벗겨. 이거 벗기면 밝아져. 그러면 본인이 살 의미가 생겨.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바뀌게 돼 있어, 인생이. 도와줄 테니까 이거는 날 잡고 한번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야, 본인. 웃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보시자마자.